하다가 청주 회장 빼빠라면 뭐하노? 애들 공부 한 번도 안 가르치면서 어허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래요. 뭐 정규 회장 했잖아요. 네. 학창 시절에 한 뭐해? 애들 한 번도 안 가르치는데. 그 저 혹시 저 아저씨 흉은 안 봐요? 아빠가? 어, 흉은 안 보고요. 엄마가 아저씨 칭찬을 해요. 얼마 전에 추석 특집 촬영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엄마가 이때 이경규 아저씨가 있으면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고 빨리 끝낸다고. 그렇지. 빨리 끝낸다고. 어, 딸은 진짜 끝났네. 그때 새벽 3시에 끝났거든요. 아~ 역시 이경규 아저씨는 명 MC야, 명 MC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요. 아. 그리고 뭐지?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또 뭐, 마음껏 얘기해봐요. 안 말해도 된다며. 자, 그래야 흉을 보는 것보다는 말이죠.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 그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좋겠죠. 흉모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흉을 보시고 아이들 있을 때는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요?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내 편 엄마. 어, 현덕은? 엄마가 맨날 내 편 안 해주고 현재 편만 해줘요. 아, 동생이요? 네.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? 어, 저번에 현재가 날 막대기로 때렸는데 계속 사과하라고 했어요. 아,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어, 엄마가 미웠어요. 와, 근데 왜 동생이랑 싸웠는데요? 걔가 먼저 초코 과자 먼저 먹은다고 말했어요. 아, 그랬어요? 근데 현두군이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하면 되잖아요. 싫어요. 난 초코바다 더 많이 먹고 싶어요. 아니, 집에서 싸우는 걸 제가 보면은 꼭 하나 가지고 싸워요. 장난감 이렇게 많은데도 꼭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과자도 많은데 이거 먹겠다고 싸우고. 그러니까 저는 시끄러우니까 빨리 이제 그 싸움을 중재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두 살 터울이거든요. 좀 더 말을 잘 알아듣는 현도에게 양보를 좀 강요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. 얘기 듣고 보니까. 엄마 그래서 서운했어, 현도야? 어, 엄마가 미웠어. 엄마가 미웠어. 야, 가슴 아픕니다. 현도 군 지금도 엄마가 미워요? 네. 너 얼만큼 미운데, 현도야? 천만 번. 천만 번. 동생은 몇 번 미워요? 어, 한 20번? 잘못했네, 엄마가. 앞으로는 공평하게 해줄게. 이제 엄마 미워하지 마. 알았지? 어. 자, 형제를 키우다 보면 뭐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믿은 군도 이런 일 많아요? 형제, 동생 마음이하고? 엄마도 매일 마음이한테 양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 양보해요. 믿은 군이 저 현도보다 형이니까 현도 동생한테, 동생한테 많이 양보하라고 한마디 해줘요. 현도야, 동생한테 많이 양보해. 안 해. 싫어. 언니는 뭐 있잖아요. 있잖아요. 동생한테 어릴 때 계속 양보하면 어른이 됐을 때 좀 와이프한테 이거 돈을 다 양보할 수도 있어요. 아, 우리 분이 아주 뭐 종집을 찍어주네요. 자, 엄마랑 데이트 한번 가요. 누굽니까? 아, 가정장 얘기해보세요. 가끔 엄마랑 데이트를 나가는데요. 그렇게 엄마랑 외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엄마랑 저랑 데이트 코스도 있어요. 아, 데이트 코스가 있어요? 어디예요? 첫 번째로는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삼겹집에 가서 우삼겹집. 고기 4인분이랑 밥까지 싹싹 비벼먹어요. 우와, 잘 먹는다. 고기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그러면 디저트를 먹는데요. 식당 근처에 예쁜 카페에 가서 엄마는 커피, 저는 핫초코를 먹어요.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도 같이 먹는 포인트예요. 이야. 그리고 세 번째 코스는 옷가게인데요. 엄마가 옷 입어주면 제가 봐주고, 제가 옷 입으면 엄마가 봐주고, 진짜 재밌어요. 아, 그래요? 그게 끝이에요? 아니요, 또 있어요. 마지막 코스는 마트인데요. 마트에 시즈 코너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랑 엄마랑 치즈도 먹고 빵도 먹고 별거 별거 다 먹고 나서 마트를 한 바퀴 쭉 돌면 데이트가 끝나요. 이야. 저희는 좀 이렇게 그런 외식하는 날이 좀 특별한 날?
그런 걸로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 하면 그것만 기대하지 않아요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다음 코스가 뭐가 있겠거니라는 걸 좀 기대를 하는데.